그곳은 예부터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곡식은 날로 통통하게 살찌고 과실은 탐스럽게 익어가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요. 농사 질때 그래도 다른 데 가물어서 물 걱정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물 걱정을 그래도 지금까지 안 했고 살아요. 우리는 축복받은 데요. 때로는 새로운 문물들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보물 창고가 되기도 했던 곳. 천주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신앙의 모짜리라고도 불리는 내포의 여름 풍경을 담아볼까 합니다.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후미진 곳을 뜻하는 내포. 충청남도의 내포는 가야산 일대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예산, 홍성을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 해상교역의 중심이자 외국 선진 문물이 유입되던 통로. 내포는 시작의 관문이었습니다. 불교의 전래지로도 뿌리가 깊지요. 중국에서 들여온 불교 문화가 백제 도읍지 부여로 가기 위해 태안과 서산 등을 거치며 다양한 불상 양식을 남겼습니다. 문득 그 너른 품이 궁금해졌습니다.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선착장. 오늘도 어김없이 이동림 씨가 출근 도장 찍습니다. 뒤늦게 남편 따라 뱃일 시작한 게 벌써 10년. 일단은 타보세요, 타! 30년 경력의 어부 남편을 둔 덕에 그녀도 제법 비릿한 냄새 즐길 줄 아는 선원이 됐습니다. 놀래미 안 하고 울어오며 아, 졸개 얼마나 나가? 한 20분 정도 가면 돼요. 가는 길목에서는 잠시도 쉴 틈 없습니다. 고기들이 좋아하는 정어리 미끼 준비에 한창. 이거가 비린내가 많이 나니까 고기가 타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전날 뿌려두었던 통발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조업을 준비하는 동림 씨. 내포바다는 그녀에게 고향이자 자식들 장성하도록 키워낸 고마운 터전. 행복이 여기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 막 저기 들었어. 아, 저기도 들었다. 나와. 기다렸던 고기는 따로 있는데 아직 들지 않습니다. 안하고가 가격이 가장 세요. 놀래미나 우럭 같은 건 별론데 안하고가 좀 비싸요. 이게 안전해. 그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안 들으면 어찌요. 해마다 거기 하루에 말라. 고기를 꺼낸 통발에 다음 작업을 위해 미끼를 매답니다. 그런데 그걸 귀신같이 알고 호시탐탐 노리는 녀석들. 얘네들 해제비로 오면 엄청 많이 와요.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일해도 이거 막 집어먹어 앉아서 이거 먹으려고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 그냥 우습게 여기 막 와서 먹고 가 여기서. 드디어 감 나가는 물건 납셨습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일품인 붕장어. 꿈틀대는 힘이 여간 세지 않습니다. 박하지라 불리는 민꽃게도 한가득. 운이 좋아 해삼까지 걸렸습니다. 새벽 5시에 조업 나와 오후 5시까지 거의 매일 붙어 살다시피 하는 이들 부부. 둘 사이는 얼마나 각별할까요? 지겨워. 밤낮으로 떠나지 못해. 진짜 지겨워. 말만 그렇지. 나 없이는 못 살다. 나 아직 가까이 나도 떨어지면은 기다려. 잠시만. 싸워나봐. 세상에 이런 단짝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일 겁니다. 잠시 숨 돌릴 곳을 찾았습니다. 아, 우리 절도 가글 좀 파고 가려고. 여기 잘 큰다, 큰다. 반찬이나 할 요량으로 틈날 때마다 돌보는 전복 양식장.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아, 그냥 먹고 그런 거지 뭐. 처음 먹고 먹고 팔라고 그런 거 아니야. 선상 오찬을 준비하는 주방장 남편. 아, 이건 남자가서야 이제 술증 누블래. 아, 안 배워서. 싱싱한 횟감에 얼큰한 붕장어 매운탕까지 푸짐하게 한 상 차려냅니다. 이 맛 좋은 걸 혼자만 먹을 수는 없지요. 반짝도 살뜰히 챙기는 동림씨. 맛있지? 와, 맛있어. 각시가 쌌으면 더 맛있네. 여기 뭐 안 넣는 게 없어. 뭐 바지락, 홍합, 고등, 뭐 오늘 저기 통발하는데 보다시피 통발에 드는 것도 고루고루 다 들어요. 그래서 참 없는 사람들 그냥 불어서 벗고 살 때는 파도리 동네 참 좋아. 딴 데 나가서는 못 살아. 여기 따라오면 딴 데서는 못 살아. 아, 내가 고향이 좋아. 엄청 좋잖아요, 좋아. 바다는 숱한 생명을 키워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내포는 늘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통했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생선과 소금은 흔해 세력 있는 집안치고 근거를 두지 않은 이가 없다고 이종환은 택리지에 적었지요.